이야기는 착한 일을 하면 죽는 세상의 이야기라고.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다 때릴 거야. 와우. 오늘은 우리 집 쓰레기들을 모아서 부모님 생신 선물로 드렸더니 불효를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랄랄랄랄랄랄랄라. 케이크 널 드렸어요. 바보, 착한 일을 하면 어떡하냐고. 랄랄랄랄랄랄라. 착한 일을 하면 다 죽는 거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발음과 절대 NG를 내지 않는 앵커 다이입니다. 여러분, 갓상수가 흑하여 착한 짓을 하게 되면 죽게 된다고 합니다. 모두 나쁜 짓만 골라가십시오. 지금까지 앵커 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착하게 하지 말걸. 앵커 다이. 이 가방은 이제 내 거지미. 도둑 같은 이라고. 어, 경찰이다. 경찰 아저씨, 제 가방을 도둑 맞았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아니 지금 저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착한 일 안 할 겁니다. 나쁜 짓만 할 거예요. 아니 경찰이 저보고 저렇게 치고 말이야. 아, 내 가방. 맞다, 이 가방에 뭐가 있을라나. 제발 돈이어라. 돈. 잡았다 이 도둑! 보시오, 설마 이 가방을 주인한테 돌려주려는 거야? 죽고 싶은겨? 아니, 이제부터 이 가방은 제 것입니다. 내가 움직여가 된 배롱. 내놓을게, 내놓을게. 아이고, 아이고, 팔이야. 아이고 목이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 근데 그 구고 이사장님은 그 왜 갑자기 날 계단에서 미신 건지.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팔아. 이제 주사 놓을게요. 따끔해요. 주사가 너무 아픕니다. 이제 주사 맞았으니까 이제 몸을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네? 그냥 아프라고 넣어본 건데요. 다 따끔해요. 야! 아, 주사 이거 작업 재미가 없네. 더 큰 주사기 가져와야지. 주사를 그 재미로 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나저나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죽는 세상이니까 병문안을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박공주 샘 연화살수, 지금 저 병문안 온 겁니까? 너무 감동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죽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병문안을 와주다니. 뭔 소리예요? 연화방수 시작해요. 이야! 다녀왔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거 다 제 거예요. 병문안으로 온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왔구만. 링겔 맛있다. 아이, 먹을 거 더 없어요? 아이스 빨리 내놔요, 배고프니까. 아, 여기 있는 약까지 다 먹어놓고 뭐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요? 아이,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눈앞에 있는 곤충이라도 먹는 수밖에. 아, 이러다가 내가 잡아먹히겠네. 이거 저기 연화상수 뒤에 저도 탕후루가 있네. 탕후루가 있어. 어디? 여기 있네. 박공주쌤, 맨체 엉덩이를 먹으려고 해요. 야 얀생이, 다른 애들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있냐? 몰라요, 동생 수업 재미없으니까 안 나왔겠죠. 아예 동생 때문에 죽었잖아요 진짜. 뭐야? 내가 너 주려고 음료수 사왔는데 절대 안 줘! 진짜요? 저도 동생 주려고 음료수 사왔는데 저 교환할래요? 뭐 줘? 아우야!
당신이나 저랑 서로 설사약탈 음료수를 바꿔먹었어요. 어? 어? 이 약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인간들이 서로 죽기 싫어서 착한 짓을 안 하니 재미가 없군. 어 그래, 급식한 학생들과 쌤들은 들어라. 아이고 하늘아, 아니 그 하늘에서 그 잠새가 말을 하나. No no, 이건 흑헌 각상수의 목소리인 것 같다고요. 알겠어요? 네. 지금부터 너희들 중 살아남는 단 한 명에게만 100억을 주겠다. 100억? 꼭 다 죽고 한 명만 살아남아야 100억을 줄 것이다. 우리 중에 한 명만 살아남아야 한다니. 사마귀 실장님, 네? 저한테 빨리 캠페인 좀 해보세요. 아, 제가 왜요? 아, 빨리요. 자, 빨리 돈 좀 주워 주세요. 아, 저는 죽기 싫습니다. 아싸, 돈이다. 이 돈으로 설사약 사야지. 어? 종기쌤! 아이 진짜 야 복 떨어 보고 다녀. 나 죽을 뻔했잖아. 박스 때문에 살았다. 종기쌤이 죽었어. 내가 다칠 뻔했는데 종기쌤이 구해준 상황이라 종기쌤이 죽었나봐. 역시 난 먹기만. 얼른 착한 일을 하게 해가지고 빨리 죽여야 되는데. 응. 연화상수! 어른을 봤으면 공손하게 인사를 해야지. 얼른 공손하게 인사해봐요. 갑자기요? 저희 아까 봤잖아요. 오호! 빨리 착하게 인사 안 해요? 잠깐! 지금 그 돈 100억 때문에 연화상수 인사시켜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긴 뭘 아니에요. 연화상수 절대로 인사하지 마세요. 네. 아, 미쳤네. 구부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내가 인사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인사를 했네. 아! 사마귀 실장님이 죽다니. 좋았어, 이제 내 명이 남았네. 예! 아, 어쩌지? 오케이, 얌생이 이용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할머니 분장을 해서 한 명씩 죽이자는 거죠? 그래. 저기 연화상수 온다. 죽여야 돼. 100억이 생기면 뭘 사 먹을까? 아유 무거워라. 아유 저 기현 학생. 어 왜요? 아 이게 너무 무거워서 그런데 이 짐 좀 들어줄 수 있을까? 어 어쩌지? 들어드릴까? 아니야 착한 일하면 죽게 되니까 절대 안 들어줘야지. 죄송합니다. 아니 어쩔 수 없지. 이거 들어주면 사탕 주려고 해. 사탕 맛있 거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사탕 맛있다. 좋았어. 예. 지금 꼼수쌤 온다. 잘해야 돼. 어? 연화상수가 왜 여기서 자고 있디야? 아유 무거워라. 아유 허리야. 아니 저 예쁜 아니 큰 아니 아니 그냥 저자. 나 이 짐이 너무 무거운데 좀 들어줄 수 있나? 아이 착한 일 하면 안 되는디. 아유 이게 무거워서 내가 걸을 수가 없네. 무거워 보이긴 하네요. 아이 지가 도와드릴게요. 아이 정말? 에이, 어쩐지 바다 냄새가 난다라니. 아니 껍질까지 뭉겨? 아이 너무 배고파서 포장지까지 다 뜯어먹어버렸네. 혜민이 이제 가벼워졌죠? 아유 여기요. 아유 실패인가? 잘 먹었슈. 어? 버거시야?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인데? 이게 왜 여기 있지? 잘한다. 지금 저한테 아주 정중하게 인사하셨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았어.
이제 두 명 남았다. 이윽과 만났을 때 하는 인사. 대박. 친구가 시험을 망쳐서 슬퍼할 때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말. 네가 잘했어야 돼. 네가 환자가 치료해줘서 고맙다고 선물 쌌을 때 해줄 말. 다 그러네. 와. 진짜. 와. 다들 정말 막강한 상대만 남았다고. 그래서 전 기권할래요. 에? 100억보다 제 목숨이 더 소중한 거라고. 아, 그럼 저도 기권할래요. 에? 밀크 보호쌤도요? 싸워서 뭐해? 나도 기권할래. 어? 아싸, 역시 나 럭키볼. 축하해 얌생아. 100억 받으면 뭐 할 건데? 100억이요? 어, 엄마는 그 비싼 명품백 사드리고 아빠는 비싼 외제차 사드리게요. 아, 효도를 하겠다는 거네. 내가 당하다니. 아, 네이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대1 대결을 시작해볼까요? 잠깐만요. 전화가 버렸네. 왜 발가락쌤? 급식학교 나간 사람이 왜 자꾸 전화하는 거야? 아니, 나 발가락 냄새 맡는 거 보여주려고. 도리도스나 젖히지 마스매. 아, 진짜 발가락쌤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좀 봐봐요. 발가락쌤 왜 이렇게 사람이 더러운 거예요? 걸려들었네. 저보고 더럽다고요? 고마워요 밀크쌤. 전 그 말이 칭찬이거든요. 나 더럽지. 뭐라고요? 드디어 내가 최후의 승자가 되었다고. 최후의 승자야. 약속대로 너에게 100억을 주마. 두루마블 돈 100억. 자. 내가 이럴 줄 알고 빛의 엘리멘탈을 데리고 왔지. 빛의 엘리멘탈 소환. 가라 빛의 엘리멘탈. 저 마법봉에서 악마의 기운이 느껴졌다고? 저 마법봉을 부셔. 내가 다시 돌아왔구나. 다행이다. 아, 갓상수님, 마법봉 때문에 흑화되셨던 것 같아요. 얼른 흑화된 갓상수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다시 되살려주세요. 알겠다. 이야, 짜! 모두 살아났다. 이제 가보거라. 왜 한가? 1등하면 100억 주기로 했잖아요. 그건 흑화한 갓상수가 한 일이고. 아, 빨리 100억 주세요. 100억. 그 100억으로 기부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100억 주세요. 아, 100억 없어. 100원도 없어. 아, 안 돼요. 엘리멘탈 찢어. 야, 뭐야, 뭐 하는 거야? 뭘 찢어? 야, 왜 그래? 마지막까지